자, 양팀의 선택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농심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되게 무난한 조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조이의 포킹을 앞세워서 어떻게든 한타 구도를 만들어 나갈 텐데, 담원기아 입장에서 그 포킹 구도가 밀리는 매치업이 아니거든요. 이제 니달리 같은 경우에는 체력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루시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농심 레드포스와 담원기아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탑 쪽으로 좀 갱킹을 찔러주면서 그쪽 주도권을 바탕으로 게임 풀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워낙 뭐 고스트는 뭐 여유가 아주 잔뜩 있고요. 이런 거 뺏기면은 좀 아프거든요. 다 도와주러 네. 눈치 보고 있죠. 나루 왔어요. 칸도 뒤쪽 대기. 그러니까 강선은 좀 짧은데. 강선수 강상. 자, 어떡해요? 네, 강타 싸움. 네, 이거 그냥. 정말 캐년이 먹고 캐년. 6렙 찍었죠. 딱. 네. 저거 먹으면 6렙. 뭐 이런 느낌. 타이밍이 한번 근처에 있고요. 떼굴떼굴 씨앗은 지나갔고요. 이제 베릴이 중앙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인원이 부딪히기에는 약간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네. 농심 빼야 되지 않나요? 괜찮나요?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근데 미치 선수 잘 빠졌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잡았습니다. 창 제대로 들어갔고. 베릴 뒤쪽 이동. 덕담과 고스가 뒤에 같이 올라오는데 칸이 좀 내가 나를 일본 직접 내가 나를 일본 직접 칸이 묶었죠. 전멸 없죠. 연계 리치를 끌어줍니다. 폼을 그리고 도발 패를 잡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이런 식 1대2 교환의 전력 베리 선수가 또 너무 안정적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걸또 엄청 잘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면 없거든요. 이거라도 네, 한번 이거라도 물어보긴 하는데 데미지가 안될것 같거든요. 어쨌죠. 고스트가 포탑을 끼고 베리디 루시안 오고 있어요. 루시안 그리고 피너 쪽 켈리 덕담이 버팀이라 베리 덕담이 킬이라도 먹고 싶었던 것 같은데 켈리까지 끊기는군요. 담원 기아 대단한 집중력. 풀킬을 당했군요. 네. 많이 고통스러운데요. 도와줘야 되는데 정화 있는 루시안을 잡을 방법이 사실 생각을 잘 안 나거든요. 그냥 풀콤 때린 것 같죠? 와! 쇼메이커! 쇼메이커! 정말 많은데 쇼메이커 킬 관여율 100%인 데다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계속 그 팀적인 운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숨어서 네,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넥켈리 정렬 어떤 거야? 영웅 치죠. 가운데로 그렸는데 켈리는 들어가긴 들어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갈료가 앞에서 너무 정말 짱격파를 쇼메이커가 뒤에서 숨을 잃었죠. 으아! 피너까지 유형 이렇게 와 진짜 나머지도 지금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거든요. 맞습니다. 농심의 입장이 좀 궁금해요. 네. 억한 쪽 한번 그래도 끊어보자. 그래도 한번 그래도 한 번이 아니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잡아야죠. 일단 잡아. 근데 분노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가 미드나 바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곤란함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피넛이 막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변수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넥켄에는 전멸이 있고 각이 안 나온다. 답답하다. 감미로운 자작가 그리고 이거 앞으로 뛰면서 나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켈리 들어가 들어갔거든요. 켈리 선수 전멸 있어요. 켈리 있긴 한데 전멸 되나요? 끌었어요. 리치? 근데 이거 리치가 넘어왔으면은 리치가 잘 버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가이오도 끌었고요. 그리고 리치 리치가 갈 수 있네요. 야 여기서 이렇게 또 끌어주는군요. 농심 계속 포킹으로 이득 보자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칸은 잡기가 쉽지 않아 쉽지 보이죠. 알리오도 네. 있고 근데 지금 메가나르에서 이제 미니나르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용을 치면서 유도를 하는데 이거 칸 옆구리에서 들어갈 만화도 있고 그리고 갈리오가 들어왔는데 멈췄습니다. 어떤 거예요? 리치와 1대1 나르 3명 그리고 리치가 뒤집어 묶이는 상황. 와 레드포스 그런데 피너도 뒤쪽 딜러 이렇게 쇼메이카 한 번 더 가나요? 더 캐년 뒤쪽, 캐년 뒤쪽, 창쪽, 창! 빨리 뜨네요! 그리고 베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캐년! 베릴이 다시 한 번 도발!
리체도 끌어줍니다. 대지탄이 울적으로 좀 세게 맞았습니다. 아! 덕담 위험! 덕담 좀! 캐스터에다 투정! 매스터가 킬려! 와, 이거 다 쓰러 담는 그림인데요. 더블킬! 그리고 리... 아! 피넛과 베이 잡힙니다. 베이까지! 재워놨습니다. 그대로에서 도발과 함께 베이도 사라집니다. 에이스를 띄우는군요. 용침에 들어와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로 계속 게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론 같은 경우에도 상대가 거리가 멀다 싶으니까 버스트 바로 해줬고요. 상대가 빨려 들어오니까 그대로 받아치는 느낌. 아우,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기초 잠깐 빠졌었고 막아놓은 상황에서 뭐 루시안의 더블킬. 베이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농심 레드폭스 입장에서 뭐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면 역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5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버프가 그런 상황에서 뭐 업적이 다 밀리고요. 아, 다 업적이 이니시도 좀 약한 조합이라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갈려가 중간에 다 막아주거든요. 옥스는 뒤를 계속 때려놓고 쇼메이커 뒤쪽 다 들리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네. 더블킬 하이사 더블킬.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 없습니다. 아, 27분 때 고스가 상대편 우문을 향해서 포화를 직접 포화. 고스트 나도 펜타 할 거야. 이런 거 안 되나요? 네, 그건 안 되겠네요. 전선은 일단 루시가 쓰고 그러면서 넥서스도 거의 끝을 안쪽 들어가는 칸다.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이제 밀어가? 네, 잔다. 강이랑 강이랑 빨리 공부할게. 나 아래쪽 봐줄게. 빨리 붙어. 아싸. 아, 나 왼대로 왼대로. 나도 돼. 보자. 내 거지로. 안 되나? 이게 안 돼? 가자, 가자. 고! 죽여 죽여 죽여. 나이스. 아, 무리네. 무리 원래 무리 팀과 전통이야. 무냐? 나 학원이 무냐? 나 눈도 꿈이었어. 야, 시원하게 마지막에 꽂아놨네요. 또 나름만 루시안. 아, 쇼메이커. 타워 11-0. 격차도 거의 뭐 마지막에는 거의 2만 골드 차이로 만들었고. 뭐 전령이나 드래곤 뭐 바로 뭐 손댈 수도 없었고요. 네, 불리한 상황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킬을 좀 가져가기는 했지만 오브젝트 관리는 전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 주도권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농심의 레드포스는 이제 막픽으로 고민하다가 레넥톤을 뽑았는데 이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직진해야 됩니다. 레넥톤 니달리 조합의 강점, 2대2 교전에서의 파괴력 이런 걸 좀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유리한 챔피언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나레라든지 아니면 그레이브즈라든지 말씀하셨던 그 마오카이의 그 묘목이라든지. 아, 네. 진짜 당한 입장에선 지옥 같거든요. 자, 이거 위쪽 캠프만 돌고 아래쪽으로 돌아서 미드 쪽 한번 쓱 보다가 바텀 다이브? 네, 상황 눈치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가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마오카이가 전멸이 없기 때문에. 아, 뒤쪽에 일단 고양이를 잔뜩 깔아놓긴 했는데. 근데 이게 잡고 나서 살아나오는 게 가능한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또 한 마리의 고양이가 달려가는데 필요해요! 근데 이거 약간 애매해요. 고양이 두 마리에게 물렸어! 아, 이러면은 고스트 베릴 뚫리지 않아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글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변수를 한 번 더 한번 노리는 거죠. 변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으시긴 하는데요. 강의 기절 그리고 탈출. 한의 스킬 활용이 굉장히 침착했죠. 더 벌어집니다. 캐년 정글링 돌고 있어요. 아, 지금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이 화면 안 잡히고 있는 가장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가 쇼메이커! 묘목 이것저것 막 깔면서 참여하고 있긴 한데 오히려 오리아나가 묘목 오리아나 페이가 캐리어 충격파! 아, 이거 잡힐 것 같아요. 페이는 끝나겠...
맞는데요? 이거 역습 깜빡 이러면 나머지 2명도 1번 직전! 이전 초이래요! 이전 초이랬습니까? 어 그래도 예 뭔가 캐년 잡을 수 있죠? 캐년! 캐년이 생존! 잡았어요? 피넛 뒤쪽 이제 잡았구요! 그림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피넛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네. 아닌가요? 아까 궁을 써가지고 후속 데미지가 없어요. 아 그래도 바텀에서 해주네요. 켈린 선수가 순간적으로 합류하는 바람에 네. 우위에 섰죠. 아 여기 진짜 괴롭거든요. 뭐예요? 이거 전령을 아 라인이 진짜. 아닌데도 이거 타워가 깨지면은 좀 치명적이거든요. 깨고 싸워요. 깨고 여유가 있어서 결국 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거 나래도 있거든요. 오 이거 하면 미치게. 네. 그러면서 아래쪽에 그 2점을 살려서 들어간 사람도 있어. 아 근데 진짜 칸 선수가 너무 노련해. 발걸음 부팅이 나왔거든요! 카니! 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플레이인 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네. 같은 팀이 용을 먹어서 원래는 조심해야 되는 턴이거든요? 그렇죠! 대각손! 그러니까 네. 오히려 찾아간 거예요. 니달리 너 어디냐? 여기 근처에 있잖아! 네, 이거 찾아간 너, 건데 야 여기서 우리 정글 털어먹고 있지? 막 이러면서 돌풍 썼고요. 곰곰이 분석해보면 엄청 스마트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준 선수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또 전멸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네 그니까 칸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니까 무력도 높은 모습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전성기 기준으로 많이 보여줬던 건 맞는데 이 선수 지력도 겸비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그래도 할 만한데 나르가 남아있긴 하고 네, 칭찬을 너무 길게 했나요? 아니요 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전멸이 있어요. 턱담 지옥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남아있죠. 그래도 지금 뒤에서 한번 할 수 있나요? 포탑 끼고 리치메이 어떻게 되나요? 고스트 지금 도주 경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거 기가 막히게 빠지는데요? 고스트 지금 한 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억울하지 않나? 놀리고 있어요. 직격파도 그렇게. 아니, 그리고 묘목이 어흥. 야옹이죠. 네. 아, 근데 저쯤 되면 어흥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묘목 맞고 챔피언이 데미지가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공심은 이제 그 플레이에 맞춰가다가 한번. 전멸 있고요. 오케이 묶였어요. 근데 맞았어요. 대나요 근데 전멸. 코딱 끼고 뒤에요. 칸이. 정말. 끝까지 집중력 있는 무빙. 미드 밀리고 있고요. 상대 열받게 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최고죠. 최고의 찬사죠. 칸이 진짜 와. 정말 짜증난다. 그런 플레이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빙. 자몽기아의 체급. 피해줘. 이건 무빙으로 피했어요? 내 뒤로 빠져나갈 수 있나요? 잡기 잡았는데 이거 피넛도 잡히긴 전멸 타이밍 좋았어요. 탈출 좋았어요. 놀리다가 제대로 한 대 맞았어요. 또 달려요. 이거 그래도 뒤에 잡았거든요? 할 수 있나요? 쇼메를 그런데 대자연을 맞추 빨려 들어간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자연 제대로 캐년을! 아 근데 이거 그 칸도 옆구리에서 원형파도 맞고 고스트가! 이거는 그럼 이 긴 전투 좀 길어지면 나머지 다 오거든요 이렇게! 더블킬! 베이와 피넛이 쓸쓸하게 뒤쪽으로 빠집니다. 전멸 없거든요 베이! 칸 전멸로 쫓아갈 수 있어요! 발걸음 부탁해! 신드라 전멸 없어서 지금 베이 선수 순간이 안 돼요. 짐이 다 달려요. 안 돼요. 짐을 비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카이사 신드라 어떻게든 좀 끌어보려고 이쪽으로 이런 배치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투자를 해봤는데 네. 다른 쪽에 공백이 크게 생기면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뭔? 아니 캐년 서 있는 위치 보세요. 네. 네. 저기 저러고 있어 그냥. 순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잡힐 수가 못 끊어요. 묶어보라 이거죠. 네, 저런 거 원래 응징해줘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지 응징하죠. 네 최후의 항전을 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님 포탑 가운데 하나가 이미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인데 들어갔는데 따라오질 못해요. 고양이가 달려듭니다. 또 하나 묶였죠. 칸이 중간 라인 다 끊어줬고요. 그리고 리치 쪽 나르
두 명 제거. 더블 킬을 코스가 쓸어 담습니다. 상대편 본진 안쪽에서도 딜이 계속 꽂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는 계속 달려들어요. 고양이는 계속 훈련원인 우울은 아니잖냐라고 얘기했는데 킬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지지 박아버렸습니다. 대모습니다. 날아가고 싶다. 빌더 빌더 변수 레오나 이플에 충격파 연계밖에 없다. 나 미나 한 대만 제발. 미나 한 대만 제발. 미나 한 대만. 미나 한 대만. 오오 에 공공공 공 진짜 준비해 준비해 충격파 준비해 충격파 조심해. 공 언제 쓸까? 탑에 이렇게 쓸까? 아 이거 네. 이거 슈퍼미녀 슈퍼미녀. 어 레오나 어 여기 어쩔 거야? 펜타 각인데? 렛츠고 뭐 진짜 각이 으쌰 렛츠고 바로 뺏어 보여 나는. 어 2킬 더. 야 이번에 진짜 가는 거야? 이번에 진짜 가는 거야? 가자 가자 가자. 포카이프부터 해봐. 마오카이프 나 마나 없어. 스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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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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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라고. 아니 왔어 죽였는데 간다 그러고 옆으로 점프하고 케이지에 걸려 너? 어 저거 다른 종목에서 들어본다 들어가지고 가라고 이거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와 나르 진짜 나르 간에 나르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 쓰려고 갱플랭크로 비법 던졌나 야 뭐 이렇게 끝나나요? 네 나르로 이렇게 계속 좋은 모습을 이번 스프링 스플릿 내내 보여주